2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8월 20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한번 하면서 시작하죠.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와우! 우! 아자, 아자! 우! 자,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중국, 유럽, 다 상승했어요. 호재들이 각각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 다우존스 0.96% 상승, 나스닥 1.35% 상승, 반도체 지수 1.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독일도 1.32% 상승했고요. 중국도 2.1%, 니케이도 0.71% 상승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뉴스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웨이에 대한 면허 90일간 더 연장해주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S&P 11개 섹터 전부 다 올랐고요. 자, 반도체 관련 주식들 상당히 올랐다. 우리나라도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한번 반등 기대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중국이 대출 우대금리 부분에 있어서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요, 중국은 아직까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대출금리 같은 것을 인민은행에서 그냥 고시를 하거든요. 자율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고시를 해버리는 상황이 있는데 4.35%로 거의 5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데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약간 담합해서 5.66% 정도로 실제로는 대출금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한 1% 낮추는 MLF 금리라 하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금리의 기준을 좀 조정함으로 해서 1% 가까이 하향 조정된 3.3%를 기준으로 해서 가산금리가 약간 더해진다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그 소식 때문에 며칠 전부터 들썩들썩했던 금융주 상당히 랠리하면서 중국 2%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500억 유로 추가 지출 가능하다 이러면서 G2뿐만 아니라 EU 중심국인 독일에서도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닥터K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 안에 시나리오 안에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윗으로 연준은 1% 정도 금리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시장의 호재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관세를 중국에 2500억 달러 규모로 관세를 매김으로 해서 확 빠졌어요. 그러니까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자꾸 압박을 하니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쭉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0.5%도 한 번에 내릴 수 있다 했는데 0.25만 내리면서 보험 성격으로 미국 경기는 별로 나쁘지 않으나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보험 성격으로 좀 내린다라고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쫙 나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양보 없다 하면서 3,500억 달러 규모로 추가 10% 관세 때려버리니까 더 출렁하면서 빠졌는데 자 꼬랑지 한번 딱 내립니다. 12월 15일까지 관세를 유예하는데 핸드폰이라든지 PC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콘솔 게임 이런 부분을 12월 15일까지 유예한다면서 뭐라고 발언을 하는가 하면 최초 발언인데 미국 소비자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쇼핑할 텐데 손해 볼 수 있다 하면서 낮춰버리거든요. 그것은 자신의 미중 간의 무역 협정에 있어서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거 인정한 것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화웨이를 이제 90일 동안 규제
하는 것을 유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등하는 것이거든요. 자, 어떻게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요동치게 만들면서 금리 인하 안 하면 파월 의장한테 독박 세우겠다. 그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수현님이시겠지? 영간님은. 그죠? 그래서 중국도 여기 밑으로 처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강하게 반등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저점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다. 환율도 지금 현재는 적당한 선에서, 물론 좀 더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만 1200원 초반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 중국의 위안화도 7위안 위로 7.05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그 정도 상황이다. 환율도 좀 더 안정세 찾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 뉴스거리 말씀드릴 게 제법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 중국 간의 분쟁이 예전에 상황을 한번 되짚어보면 1985년대에 미국과 일본이 미국의 무역 흑자 상황 확대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플라자 협의라는 것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엔화를 절상을 요구했습니다. 49%. 쉽게 말하면 엔화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엔화가 더블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수출이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왔는데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이 한국은 70% 정도의 환율 인상이 됐었고, 일본은 100%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을 우리가 좀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러한 부분들 한번 좀 그냥 짚어 가십시오. 뭐 너무 깊게 하시면 이 경제,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구나. 예전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상황과 데자뷰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에 아이러니하다 싶을 정도로, 뭐가 아이러니하다? 계속해서 개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전일은 이제 기관이 대량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1869억 규모 연기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렇습니다만, 외국인은 여전히 아직까지 사주질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기관의 쌍끌이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K는 지금 인버스 코스닥 지수 하락 방향에 베팅을 전일 추가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 596, 615, 여기 이평선, 여기는 저항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인버스는 적당히 들고 갈 것이다. 그에 비하면 코스피가 조금 더 이격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1958라인, 그리고 1980라인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시장 시작했습니다. 자, 앞전 플라자 협정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시간이 좀 날 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이닉스 0.53% 상승 출발, 기아차는 0.69 하락 출발, 카카오 보합, 네이버 강보합, 삼성전자 강보합, KMW는 전일 다 팔았어요. 여기서 차익실은 다 하고 나오니 떨어집니다.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거 안 두드려 맞아요. 여기 딱 무너지는 순간 1.5% 하락 구간에서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전 6% 이상 마이너스 나왔었어요.
자, 앞전 방송들 보면 전략들 KMW 전략 제시한 대로 다 그대로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특이한 게 전일 미국 시장이 그렇게 올라도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보합으로 마감했거든요. 약보합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장 0.17%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 0.45% 상승 출발. 자, 전일 외국인이 장 초반에 조금 양대 시장 매수세 들어온 듯 했으나 아직까지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이거 깜빡하고 오픈 안 했어요. 해외 선물 보려면 좀 오픈해야 됩니다. 자, 현재 코스피 외국인 200억 매수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22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1114계약 지금 매수 우위 상황. 오늘 좀 방송이 매끄럽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태아님 반갑고요. 혜영님, 프레님은 애플이겠죠? 아닙니까? 애플님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어저께 여기를 지지해야 된다는데 좀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도 할 수 있는 오늘 상황인데 일단 154,000원권 다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하이닉스는 1%대 상승. 자, 전일 보면 0.07로 마이너스 전일, 그죠?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은 약간 마이너스 출발입니다. 이거 뭐 전일 강하게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0.5 정도 넣어도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일 연속으로 장대 양봉 시연했으면 조정 받는 게 당연해요. 그냥 살짝 조정 받는 정도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요, 전일은 수주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조선주가 큰 폭 상승했고요, 건설주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IT 전기전자 조금 붙들어두고 코스닥에는 상승 중이었습니다만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갈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KMW 오이 솔루션도 큰 폭으로 전일 빠졌었고요. 휴대폰 관련도 슈프리마 10% 이상 18%인가까지 빠지고 등등등등 전일 상당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고요. 현재 상황
자, 현재 상황은 전일 좀 붙들어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전일 붙들어놓고 전일 갔던 애들 오늘 많이 갔으니까 좀 쉬어주고, 그죠? 이런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보면 면세점 관련주도 상당히 낙폭 심했거든요. 오늘 조금 반등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제약바이오 여전히 뭐 그만 해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5G가 지금 KMW가 신고가 달성 이후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잘 빠져놨다 이거죠. 안 두드려 맞아요. 전일 기준으로 한 6% 이상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5% 정도 빠진 상황에서 끊고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는 25% 정도 먹어내고요. 손절은 1.5%. 손절이라 하기도 좀 그렇죠. 먹고 있는 상황, 보유하고 있는 부분 끊어내는 것이니까, 그죠? 그렇게 수익을 잘 챙겨내야 돼요. 오늘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개통으로 강세 보입니다. 남북 경협 시원찮아요. 수소차가 들썩들썩해요. 그죠? 풍국주정 닥터케이 개인적으로 괜찮다 생각하고 있어요. 풍국주정 자, 그렇다면 지지선을 이제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지권 역할을 할 거거든요. 1935 오늘 얼마나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기로는 여기 위에 1938 안 깨면 더 좋겠죠. 그죠? 코스닥은 전일 고점 부위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 자, 이것도 여기 라인 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1900, 595, 다시 정정합니다. 595 라인 여기만 좀 지지한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 아직까지 200억 규모로 매수 중이고요. 자, 프로그램 매도세 현재 출회 중입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가 좀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의 상황 프로그램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워데이션 베이시스 백워데이션도 막 나오면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권을 백워데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 동시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만 지수는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외국인 매수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 대분에 반등합니다. 양호 지금 현재 외국계 매수에 들어오고, 이거 8만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8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자, 77,500원을 강하게 뛰어넘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전일 기간 매수세 좀 들었고요. 카카오 여전히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지속적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죠? 같이 막 사두라요. 오늘은 지금 현재 소폭 매도. 자, 기아차 전일 수연님께 여기서 사라 그랬는데 좀 빠졌는데, 이거 재밌는 상황 많이 벌어져요. 빠져도 자꾸 땡겨요. 43,000원권 안 무너뜨리려고 노력 되게 하는 종목입니다. 기아차. 그죠? 여기 박스권,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위로 짭 크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전일은 기관이 매수자 좀 들어왔고, 지금은 외국계 약간 매도. 자, 네이버 좋아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죠? 21선 깨지 않으면 양호. 자, 닥터케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기관에 관심이 없으면 하질 않습니다. 적어도 한쪽에서는 들어온다. 자, 코스닥은 그죠? 인버스가 플러스 나고 있어요. 이거 기이한 현상이에요. 뭐다? 인버스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코스닥이 상승했다가 약간 밀리는데 아직까지 플러스권인데 인버스가
플러스 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싶은 거냐. 이 밑으로 여참 쳐진다 이거죠. 이쪽을 하방으로 배팅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닥터K도 코스닥은 KMW만 잘 컨트롤하고 있었지 비교적 좋게 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구간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만 KMW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먹음을 해서 잘 해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전일 조정받겠다 싶어서 재빨리 매도 이후에 떨어집니다. 던져 이러면 비교적 잘 빠져요. 던져 이러면. 자, 나가자님이 완전 나가신 겁니까? 직장 계시겠죠? 여기서 15년 동안 들고 온, 그죠? 반타장난 종목, 대우건설 던지겠습니다. No! 던지지 마. 여기 올라가면 던져. Perfect! 2억 들고 있었거든요. 그분 기준으로 지금 2천만 원 정도 제가 세이브 시켜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야, 속으로 놀라고 있겠죠. 그죠? 본인이 던지려고, 매도가 대놨다 하는 걸 풀어라 그랬습니다. 던지지 마 그랬습니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대 양봉 이후에 20일에서 살짝 수도밴데, 이거 크게 던질 필요 없죠. 왜? 확 밀리는 거 보면 줄여 나가야 되는데, 건설주가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이거든요. 더 홀딩, 그러면 더 올라가요. 그죠? 20일 돌파하면 더 올라간다. 자, 전략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야간 방송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KMW를 비롯한 5G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RFHIC도 화웨이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패스하자 그랬어요. 저는 올라갔다고 제가 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왜? 화웨이 규제 해버리겠다 이러면 이거 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뭐다?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자꾸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뭐처럼? 바이오처럼 바이오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이거 뭐 임상 실험 하나 실패하고 하니까 막 들썩들썩거리고 한가 두들 맞고 이러는데 겁나서 하겠습니까? 불안한 요소 많이 있으면 배제하는 겁니다. 자, 전이라고 똑같아요. 자, 여기 5일선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고 지금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위로 강하게 돌파, 5일선 돌파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중간 정도입니다. 밑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좀 처졌는데 현재 여기 154,000원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밑으로 처지니까 저항받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못 넘어갑니다 현재. 그죠? 여기를 못 넘어가고 밑으로 확 처지면서 152,000원 무너뜨리면 밑으로 또 열리니까 안 좋고요. 자, 위로 강하게 올라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셀트리오는 체크리스트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셀트리온 삼행제 다 동일합니다. 5일선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고 돌파해도 20일권에 또 저항받을 것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머지는 패스합니다.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자, 시장 상황, 그죠? 대비해서 닥터K 포트폴리오는 양호하다 이겁니다. 그죠? 양호해요. 실컷 챙겨 먹은 것은 던지고 나니까 쭉쭉 빠지고, 그러면 KMW는 여기 밑에 내려오면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46,000원권 조정 실컷 받고 나면 또 주워 담을 겁니다. 그 전에는 패스합니다. 패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시면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들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 슈퍼챗 해주시면 또 힘나겠죠. 자, KMW 보지 않고 풍국 주정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국 주정 괜찮아 보이거든요. 수소차입니다. 수소차.
수소차 섹터가 괜찮아요. 오늘도 플러스권입니다. 자, 닥터K 전일도 2294달러 어떻게 외화벌이 또 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다음 카페도 한번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닥터K가 매매한 상황이라든지 수익 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행 상황들 텍스트로 보기는 좋아요. 대략 8월 실적은 8승 1패인데 1패가 좀 컸긴 했습니다만 재빠른 회복세 보이면서 대략 6000달러 정도 수익 나고 있다. 8승 1패다. 그렇게 또 한번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고요. 자, 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자, 기아차 상당히 재밌어요. 기아차 뭐가 재밌는가 하면요. 이 빠지면 가만 안 냅둬요. 누가 끌어당겨요. 누가 끌어당긴다고요. 누구라고요? 기관이 기아차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밑으로 빠져도 자꾸 끌어당기는 애가 있어요. 여기 43,100원 정도 꺼내 빠져도 땡기고 빠져도 땡기고 나 죽지 않겠습니다. 그죠?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죠?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보죠. 환율 조금 상승했습니다. 조금 상승 출발. 1212원. 자, 지금 화면이 뿌옇게 변하는 것은 유료 카카오톡방에 캡처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닥터K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는데 장중 내내 케어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손절 얼마 이런 끝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상황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같이 하시죠. 도움 드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풍국 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다 올라탔거든요. 그죠?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한번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다시 반등 올라가면 22,000권까지 갈 수 있다 봅니다. 그 대신 밑으로 처지면 18,000원 밑으로 처지면 손절해야 돼요. 지켜봅니다. 자, 시장 흐름은 전일과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갭 상승했다가 밀렸는데 다시 들어올리고 전일도 갭 상승했다가 밀렸는데 다시 들어올리고 갭 상승했다가 밀렸는데 다시 들어올리고 그죠?
전일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 매수세 확대해 나가고 있다. 물론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288억 규모. 자, 오늘 한 2천억 이상 이렇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기관이 같이 좀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관이 오늘 또 살짝 발뺍니다, 지금 현재. 자, 기관은 이 추세를 한번 이렇게 오늘 선물 매수, 현물 매도 이렇게 포지션 한번 정하면 잘 안 바꿔요, 그죠? 잘 안 바꿔요. 그런 특징도 있어요. 외국인은 좀 다릅니다. 갑자기 확 방향 선회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간은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 참고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아침에 매수세 좀 쭉 들어오면 그날은 좀 매수세 들어올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장 초반부터 좀 들어오더니 쭉 들어오면서 1869억 사들어왔는데 오늘 한번 더 들어와야지. 응? 그러면서 위로 한번 딱 뚫어야 되는데 자 종목 가지고 있는 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올려보십시오. 종목 매수가 매수 시점,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양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막 순환매 들어오고요. 가는 놈만 가는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이 바닥권에서 좀 올라온 듯 해도 아직까지 크게 수익 잘라고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코스닥이 주도하던 5G 휴대폰 섹터 내에서 대장들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밑에 단에 있는 애들이 조금 반등하고요. 위에 대장의 역할을 했던 애들이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일 조정 받았던 전기전자가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비교적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의 비교적 약세입니다. 지수가 그냥 강보합밖에 안 되거든요. 0.05% 밖에 오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참 이게 참 그래요. 그죠? 전일 그렇게 오르면 좀 같이 올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이징에서 한국, 중국, 일본 외교 장관들 모임이 있다 그러는데, 자, 한국, 일본 간의 상황은 한국이 크게 불리한 상황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꼬랑지 내렸어요, 일단. 그죠? 일본은 지금 직면한 과제가 후쿠시마 원전, 이거 상당히 문제예요, 여러분들. 도쿄올림픽이 2020년에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찔렀어요. 뭐 이슈화 더 시켜버렸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후속 조치로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수산물, 그죠? 더 검역 강화하고 하겠다 하니까 수산주들이 막 들썩들썩 하기도 한데, 그쪽에 지금 방사능 오염된 물 그리고 흙 같은 거 그냥 방치해 놨고 있는데 바다로 지금 흘려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우리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충수 떴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이슈화 되고 있고요. 방사능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도쿄올림픽 가더라도 선수단한테 그 음식 못 먹이겠다, 자체 식료품 들고 가서 조리하겠다 이래버리거든요. 지금 일본은 오히려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거 기한을 딱 정해놓고 한다면 상당히 힘들고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상당한 일본은 원전 관계 그 부분 때문에라도 코너에 몰려있다. 자,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이슈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FOMC 회의록 발표하는 날이고요. 21일 맞죠? 그리고 잭슨 홀에서 23일 날 제롬 파월 의장 회동했습니다. 어떠한 발언들을 넣는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되는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거 면제하겠다는 부분 국무회의에 오늘 의결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자, 오히려 잘된 부분이 있다. 지나간 방송들에서 한 번씩 언급했는데요. 자, 샤오미라고 중국의 4대 통신, 그러니까 핸드폰 업체 있죠. 자, 5대 업체 이름 잘 모르겠어요. 5모로 시작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대 5대 업체가 전 세계 점유율입니다. 삼성전자와 이미지 센서 부분 부품 계약 서로 체결했습니다. 자, 일본이 소니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강자거든요. 중국도 일본 약간 견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계기에 국산화 소재 부분들 지금 뭐 대체하는 부분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뭐 SKC,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SKC 코롱피아입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있지 뭐. 옆에 있나? 맞네요. SKC 코롱 PI입니다. 그런 업체들
국산화, 그리고 SK 머티리얼스 이런 회사들에서 국산화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큰 산업으로 봐서는 이번에 좋은 계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1 103,000원 어제 S1 여기 딱 있거든요. 그죠? 자, 일단 우상향 돌려내고 눌림목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인근에서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 싶어서 딱딱히 올려놨고요. 103,000원이니까 어제보단 조금 빠졌는데 지금 매수 단가 정도 왔네. 그죠? 자, 좋기로는 여기 위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죠? 좀 쳐졌다가 올라오고 쳐졌다가도 올라오고 하는 모습이 위로 한번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시도는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럼 앞으로 전략 세워야 되느냐. 여기 20일권역인 103,700원권 강하게 돌파한다면 한 17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죠? 한 번에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 10만 한 7천원에서 10만 9천원 선까지 한번 목표치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대. 어저께 얼마나 매수했습니까? 몇 퍼센트? 빨리 남겨보십시오. 30% 미만으로 했다면, 자, 여기가 지켜진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10만원권 정도. 여기는 강력한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이평선들 밑에 다 있기 때문에 30% 미만이다 하면 밑으로 쳐졌을 때 10만원권에서 반등 조짐 넣으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적절히 조절하시고 밑으로 쳐졌을 경우에는 103,000원 내지는 이평선 20일권이고 에서 헤딩할 때 강하게 밀리면 조금 줄이고 다시 밀렸다가 반등 넣을 때 다시 매수하고 그 전략 사고 팔고 전략 가능합니다. 30% 샀다. 30% 샀다면 두 번째 전략 패스. 그냥 108,000원 정도 깨지면 손절입니다. 줄여나가십시오. 줄여나가. 그리고 완전 다 줄이는 건 97,000원.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놓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가려고 폼 잡는데 자 뭐가 보인다? 기아차에서 이 모습을 한번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짧은 이게 좀 짧긴 짧은데 그죠? 여기를 자꾸 안 깨고 이렇게 박스권 이러다가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기아차에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지금 안 빠지고 자꾸 박스권 그리고 있어. 시장이 얼마나 개판이었는데 그죠? 위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충분히 큰 수익 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홀딩 하려고 하는 와중에 전부 다 빨간 글로 바뀌고 있네. 그죠? 전부 다 빨간 글로 바뀌고 있네. No problem. 그죠? 셀바스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하는 겁니까? 다른 거예요? 셀바스 헬스케어. 따로 있는 모양이네. 단가가 다르네. 관리 대상 종목 아닙니까? 2,520원. 언제 샀는지 모르겠으나 우하향하는 종목은 하면 안 돼요. 대전제에서 벗어나고 있고 닥터케이 방송 얼마나 들은지 몰라도 자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종목은 하면 안 된다에 대전제를 일단 위배했으니까 하락폭 크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하향한 종목은 물타기거든요. 잘못하면 밑으로 깨지면 더 박살나기 때문에 관리 대상 종목이기도 하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일권역인 1875원 정도 라인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한데 쉽게 돌파하기 힘들 거라는 게 기본적인 분석이고요. 왜냐하면 저 라인이 어딘가면요 여기 지지하던 지지권이 여기서도 지지하다가 밀리니까 어떻게 된다? 반등 나와도 헤딩 반등 나와도 헤딩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 1890원 라인 정도와 2000원 라인까지 반등한다면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갑자기 종목 상담 많이 들어와. 잠깐만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올려놓으셔도 돼요. 그죠? 뭐 방송 물론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적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할 만하면 해드리고 하면 되죠. 그죠?
테린 포장 7,100원. 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왜? 우하락하던 거 돌려내고 이평선, 모든 이평선 위 밑에 다 깔아놨어요. 장대 거래 실리면서 물론 밀린 게 좀 좋진 않습니다만, 아, 장대 양봉 시연했고요. 그리고 60일을 깨지 않고 슬슬슬슬 키면서 재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리 굿인 상황이고요. 자, 이건 간단해요. 본인 단가 훼손하면 안 된다 딱 생각하면 되고요. 본인 단가 훼손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먹은 거 다 토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먹은 거 토하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딱 저항권에 왔습니다. 여기 앞전 저항권 7469원 라인이 저항권인데 음봉으로 슬 밀리죠? 그죠? 일단 50% 비중 갖고 있다 하셨으니 할 수 있다면 지금 15% 매도 챙겨요. 더 쳐진다? 15% 또 매도. 그럼 20% 남았죠? 자, 여기 권역에 본인 단가 인근까지 만약에 밀리면 할 수 있으면 다시 사노. 반등 놓으면. 챙겨 먹고 다시 사놓고. 반등하면 여기 또 밀린다 싶으면 또 챙겨 먹고. 사고 팔고. 그거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4% 올랐거든요. 여기 깨고 내려오면 토해내잖아. 그죠?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너무 바빠서 그렇게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하시면 여기 딱 무너지는 순간 절반 던져버려요. 이거 딱 무너진다. 이거 무너진다? 절반 던져. 야, 올라가면 어떡해? 절반 있잖아. 여러분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왜 못 던지는 줄 알아요? 더 가면 어떡할까 싶어서 못 던집니다. 더 가면 어떡할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다 들고 있잖아요. 더 갈까봐 축 처져버리면 먹은 거 다 토해요. 그러면 조금 처진다. 아직까지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기가 딱 무너지는 순간 7360원 밑으로 무너지는 순간 절반 던져버려. 그리고 왔다 갔다도 위로 올라가면 절반 있잖아. 그죠? 더 챙겨 먹어, 절반은. 그게 훨씬 더 잘 홀딩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치는 한 8,000원 정도 노려볼 수 있으나 위에 윗골이 신나게 다른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예요. 자, 여기 잘 갔으면 여기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푹 무너뜨렸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죠. 하나를 설명드려도 확실하게, 야, 27% 가다가 12%, 15% 밀렸어. 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언제 샀습니까? 언제 샀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최근에 며칠 안에 샀다면 그래도 주식 웬만큼은 할 줄 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잘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전략 다시. 이거 뚫고 올라간다? 너 프라브로 그냥 들고 가. 8,000원까지 한번 고고고 하다가 5분봉에서 좀 많이 밀린다 싶으면 조금씩 줄여나가요. 50% 있으니까 간단하게 10%씩 줄여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예를 들어서 500주 있다 그럼 100주씩 던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권이나 밀린다 싶을 때 쭉쭉쭉 잘 가면 어떻게 한다? 그냥 들고 가지. 그죠? 그냥 들고 갑니다. 언제까지? 8,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7,469원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삐리삐리하면 10% 줄이고, 그죠? 또 조금 더 삐리하면 또 10% 줄이고, 더 올라가면 30%로 더 홀딩하고 그렇게 하는 전략. 더 잘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으로 쳐질 때 더 줄였다가 본인 매수 단가 정도는 지지할 상황, 지지권이니까 여기서 다시 또 매수 사고 팔고 한다면 잘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기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선물 인버스가, 그죠? 시장이 0.5% 올라가는데 보합이에요. 이게 뭐다고? 아까 아침 말씀드렸죠. 여차하면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해칭으로 사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스피는 비교적 이격이 좀 있습니다. 저항권이라서 잘 못 넘어가고 있죠. 동그라미 딱 지나갔고 줄 딱 지났습니다.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은 외국인이 317억 규모로 들어와서 다행인데 매수가 기관이 오늘 초치고 있어요. 같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여기 강하게 돌파하는데, 그죠? 그 부분 좀 아쉽고요.
그러나 외국인 형들이라도 들어오니까 외국인 형들이 천억, 이천억 원을 그 규모로 사준다면 매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전일과 비슷한 패턴으로 갭 상승 이후에 밀렸다가 들어올리고 갭 상승 이후에 밀렸다 들어올리는 상황에서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인버스가 밀리지 않는다는 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저항권에 코스닥은 임박했기 때문에 여차하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코스닥 하방에 그냥 베팅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코스닥에 아 종목을 많이 사 들어가고 있는 아 기관 외국인들이 해칭 전략으로도 조금 인버스를 사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간다 예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방송하고 그저 설명해드리고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알아서 가요. 알아서 갑니다. 왜 알아서 간다고요? 지수 연동돼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 잡주 하나 있습니까? 잡주 없어. 이런 종목들을 해야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면서 뭡니까? 전업 투자자 아니고는 다 부업이에요. 재테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장에 앉아가지고 너무 신경 쓰이면 되겠습니까? 그죠? 직업으로 하시는 전업 투자자야 뭐 날라댕기는 거 할 수도 있겠죠. 실력이 된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그죠? 대형 우량주로 접근하시라.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체크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풍국주중, 이거 살만한데. 아, 참. 우리 팀원들이 돈이 없나 이거 제가 지금 느낌이 빡빡 오거든요. 그냥 올려놔 주지 뭐 사고 안 사고는 본인들 클릭하는 거니까. 어저께도 사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사라 그랬어. 안 빠져 지금. 그죠? 이거 여기까지 보인다니까. 한 번 더 날려줘야지. 구미에 땡기면 사라고 한 번 더 날려줘야지. 왜냐면 포트폴리오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없을 거예요. 근데 올라갈 거 보인단 말이죠. 그죠? 수소차가 지금 오늘 강세 맞아. 계속 강세입니다.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옆에 보면 이거 보이잖아. 잠깐만요. 이거. 수소차가 지금 강세거든. 일진다이아 사고 싶은데 일진다이아가 조금 위에 있어요. 좀. 그죠? 그러면 풍국주정 이거 살 수 있다니까? 좀 개기는 겁니까? 우리 팀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팀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아유 참 살만한데. 애플아 뭐 형형하니까 애플아 이렇게 할게. 이거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여기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면 그죠? 여기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면 이거 뭐가 겁이나 올라가면 22,000원 갑니다. 3,000원 올라가요. 3,000원 가까이. 그죠? 10%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15% 깨지면 얼마입니까? 깨지면 1,000원 5% 먹으면 15%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부 좀 한 사람들 기대 수익이 손실 폭보다 3배 가까이 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된다. 7번 눌러. 예야. 꼭 사라는 게 아니라 이론이 그렇다고요. 아이 대출 받지 마. 책임 못 져요. 본인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손절 분명히 여기서 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라 그랬어. 손절 5% 손절할 거 보이고 15% 먹을 거 보이면 들어가는 거지. 주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깨지고 무조건 다 먹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깨지면 5% 깨지면 5% 먹으면 15%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강하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수급이 현재 안 좋아요. 야 이것도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대체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사 들어오면 지수가 못 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물론 뭐 되게 많이 가지도 못했습니다만 그 의중은 뭐다? 기관 외국인이 밑으로 세게 패대기 치고 싶진 않아 보인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또 방송 좀 제법 길게 진행했네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슈퍼챗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까요. 슈퍼챗 기능이 있습니다.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도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